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충고가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어버리고 내 말을 하는 특징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며 그래서 성격이 급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 말의 의미가 충분히 나에게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해버리니까 대화와 소통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저도 모르게 예전 버릇이 다시 나옵니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내가 대답해야 됩니다. 내 질량이 모지려면 내가 바빠요. 내가 질량이 모지려니까 나는 뭘 하려고 들었지 뭔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거죠. 상대만을 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상대만을 다 듣고 나면 답이 요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와가 있는 걸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쉬운데 상대말을 중간에 한 30% 듣고 잘라먹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 갖다 대려 그러니까 상대를 모르고 상대를 갖다 대니까 내가 이 일 처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 처리가 안 돼. 요게 문제죠. 그러니까 상대 말을 잘 듣는 것은 지금 내 모지렘을 상대가 지금 전부 다 내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뭐가 모지렘인지 나도 몰라요. 이 사람을 대하면서 그 상대가 내한테 대할 때는 그 상대에 대한 걸 내가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니까 그 사람 말을 잘 듣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 사람이 주는 정보와 이걸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고 이래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요걸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상대 말을 듣는 원리는 내가 답을 지금 여기서 내놓는 게 아니고 상대하고 같이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화법이죠. 대화법이 이제 상대 말을 잘 듣는 대화법도 있습니다. 상대 말을 잘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이 상대한테는 굉장히 질량이 우수해지게끔 내가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대화죠. 이게 오고 가는 대화니까 요거는 내가 성질이 급하다면 이런 원리를 알고 조금 이렇게 이게 수련을 해야 된다. 이는 게 누가 그런 게 많으냐 하면 토체질이 그런 게 많습니다. 소양체질이 굉장히 급하고 바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실력을 가지고 빨리 내가 전하려고만 하지 상대 거를 흡수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바치는 거죠. 이런 것들. 그게 뭔가 혼자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도 굉장히 빨라요. 그게 소양체질입니다. 소양체질은 무엇을 수련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조금 상대 거를 잘 들어주는 인내 수련을 좀 해야 된다. 요 소양체질이에요. 이 인내를 조금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상대하고 지금 관계를 한다면 상대 말을 조금 들어주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그렇게만 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얻습니다. 왜? 상대 말을 잘 들으면 이해도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이 소양체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거 태음체질 있죠. 상대 말을 참 잘 듣습니다. 태음체질. 상대 말을 다 할 때까지도 나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근데 말을 다 했는데도 말 안 해. 그게 태음체질, 목체질이에요. 왜 그러냐? 이해가 늦어서 그래. 목체질은 이해가 굉장히 늦어요. 상대가 말 다 했는데도 한 3일 지나면 이해가 돼.
목체적이 좀 늦다 그러죠. 늦다 그러는데 늦는 이유가 그분이 늦은 게 아니고 예력이 늦어요. 목체적이 이해가 딱 되고 나면 최고 빠릅니다. 행동에는. 목체질이 누구냐면 보통 사장님들. 그 회전어자 배 조금 나와가 이래 돌리는. 요런 스타일로 보면. 이분들은 이해력이 좀 늦은 대신에 이해가 되고 나면 굉장히 빠르고 크게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요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수체질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아기자기하게 이해를 시키야 이해가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일을 추진을 못해요. 수체질들은 근데 이해를 안 시켜주면 일을 처지를 못해서 우유부단한 거죠. 이해가 딱 된 거는 내 목이 날아가도 하거든요. 그게 수체질이고 그게 소음체질. 우리가 체질별로 이런 것들이 대화를 하는 때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는 왜 이 체질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운용시대이기 때문에 운용시대에는 뭐든지 팀을 이루어서 운용하고 뭐든지 같이 운영하고 같이 손을 잡고 뭐든지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융합시대라고 한다. 융합시대는 이제 내 혼자 잘났다고 일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같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 융합의 융합론의 체질 융합이다. 이렇게 되는 체질마다의 우리가 특성이 다릅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은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 게 체질마다 전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게 융합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풀라고만 들지 말고 융합해서 뭐든지 같이 연구하면서 잡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 못하는 사람도 왜 이해를 못한다라는 걸 알고 서로를 대하면 오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체질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빨리 흡수 못하는 분도 있고 빨리 흡수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알고 대하면 그래서 우리 정법 가족은 체질 공부는 다 하라는 겁니다. 사상 체질부터 뭐 이렇게 사상 체질을 공부하라 하니까 금방지게 팔체질까지 하려 그래. 사상 체질을 다 하고 나서 팔체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미래는 사상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운용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모질일 때는 뇌를 갖추는 시대고. 이 사회가 힘이 없을 때는 힘을 갖추는 시대고 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힘을 갖추는 시대입니다. 이 갖추는 시대가 선천시대로 끝났다. 이제는 운용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운용을 잘하느냐. 우리가 갖추었다고 100% 갖춘 게 아니에요. 갖춘 걸 얼마를 갖추어야 갖추었다라고 하느냐. 70%를 갖춘 걸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사회가 70%를 다 갖추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전부 다 작품을 만들라 그러면 이제는 운용을 바르게 해서 작품이 나오면 100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운용 시대지 더 갖추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전부 다 공유하는 시대라서. 그래서 지식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부 다 우리의 지식은 같이 공유하면 되는 것이고 뭐든지 필요한 건 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아직 덜 들어온 거는 계속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식은 공유하고 우리는 같이 운용하는 이런 수련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나누고 모이고 연구하고. 이게 이제 운용하는데 연구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요런 시대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엄청나게 밝게끔 다 갖추어 놔놓고도 한 발을 못 나가고 있다. 왜? 아직도 뭔가를 챙기려고 하더니까. 내 주위와 같이 운용만 잘하면은 챙기려 안 그래도 생길 텐데, 운용을 안 하고 아직까지 내 욕심을 낸단 말이죠. 작품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작품은 지금 이 대한민국과 인류에 필요한 작품은 혼자서 해갖고는 작품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믿기지 않는다. 작품은 작품이 돼. 우수하지 않아서 사회가 안 받아주는 때다. 그래서 이 같이 우리가 융합을 해가지고 팀을 잘 짜야 되고, 팀이 같이 노력을 해서 작품을 이루어야 그것이 이 사회에 필요한 질량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가 필요한 거, 나라가 필요한 거, 그럼 인류가 필요한 거, 작품을 이제 만들 때라는 거죠. 그 작품이 우리가 이때까지 몇 년, 한 10년, 15년 동안 이야기했던 신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 이것을 신패러다임을 우리가 일으키려고 하는 요겁니다. 신패러다임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일으키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혼자는 신패러다임이 절대 나와가지고 이 사회의 질량으로 절대로 먹히지 않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부 다 팀이 만나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팀 운용하는 법칙을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융합을 얼마나 잘하느냐, 요거는 체질을 서로가 알고 융합을 해야 된다. 융합 잘못하면 또 깨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수체질과, 토체질과, 목체질. 그러니까, 왜 선생님 자꾸 하나는 빠져먹습니까? 좀 이갈 수 있겠는데. 금체질. 요건 제끼 놓으세요. 금체질을 팀을 잘못 만들어 보면 시작도 안 되고 맨날 이게 브릿기 걸고 들어와서 안 됩니다. 잘난 척해서 와서. 금체질은 제끼 놓고, 우리 삼체질부터 먼저 이렇게 해갖고 해야지 작품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작품이 돼갖고 한 50% 70% 대놓고 요걸 갖고 그 다음에 금체질이 꼭 필요합니다. 요런 것들이죠. 그게 우리가 한 50-60% 하기 전에는 금체질이 옆에 오잖아요. 오지 말고 막아버려. 문을 딱 잠가버리고. 지가 외롭든지 말든지. 그동안에 열심히 본인을 갖춰놓으라고. 우리가 꼭 찾을 테니까. 이러고 낑가주지 마. 낑가주면 여기서 이제 파토 나요, 이제. 이해되죠? 사람의 성향과 대화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말수가 아주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언변도 좋고 재치 있고 재미있게 말을 합니다. 이에 반해 말이 적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말이 적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금방 친해지기도 어렵고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며, 또 그런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요?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할 수 있게끔 내 재주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재주가 다 틀립니다. 5만 재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말을 내가 안 하고 잘 듣는 사람이 있죠. 듣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듣고만 있고 말 좀 하지 말라고 막아버리면 미쳐 죽습니다. 듣는 재주가 없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하는 거지 더 이상은 뭐네요. 재주는 있어도 질량의 실력은 내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말을 잘하는 것하고 질량 있는 말을 하는 것은 틀린 거죠. 질량 있는 말은 뇌를 안 갖추면 그걸 절대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리에서는 이 말이 먹히는데 어떤 자리에서는 안 먹혀요. 그러면 질량 큰 자리에 가서 질량 작은 말을 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의 우리가 말을 잘한다라고 하지만 질량 갖추는 것은 누구든지 갖추어야 된다. 내 인생의 질량, 내 지식의 질량 이걸 안 갖춘 사람은 말은 잘할 수는 있어도 이런 많은 인기는 얻을 수는 있겠죠. 인기는 얻는데 조금 낮은 데 인기가 있다. 그런데 조금 질량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어 있는 사람. 그래서 밑으로 자꾸 노는 거죠. 놀다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만큼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놀았으면 그 다음에 한 단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자꾸 여기서 지잘났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한 대 맞죠. 자연으로부터 스럼프가 빠진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 사회 저명인사들도 그렇고 지금 교수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질이 낮을 때 나는 좀 지식을 갖추고 나니까 그 다음 질 낮은 사람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여기는 미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 미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뇌는 공부를 안 하고 내 질량은 더 갖추지를 안 하고 계속 퍼붓는 사람이다. 계속 퍼붓다가 보니까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텔레비에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굉장히 움직이던 분들 있죠. 요새 그분들 말하면 지금 움직여요? 뭐가 좀 나도 재밌게 아이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좀 캐줘봐.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아주 국민들을 막 움직이고 좌우지하는 말을 하던 많이 하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텔레비 보냐면 안 봐요. 돌려버리지. 왜? 이분들이 계속 말을 하면서 내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인기가 있다가 보니까 자꾸 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말로 갖고 요리조리 하는 것만 하다 시간이 가버렸어. 국민들이 질은 좋아졌어. 나는 맨 그 말만 해. 안 믿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인기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인간은 항상 갖춤이서 겸손하고 모지렴을 항상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동안거에 기도하지 말고 이제 공부해라 갖추어라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인연들을 주어졌으니 거기에다가 잘 이 인연들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게 다음 해에는 또 질량을 우리가 보충을 해서 상대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대해도 그렇고 부모님을 대해도 그렇고 우리 자식을 대해도 그렇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모지렘을 갖추고 뇌를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봄이 되면 이제 또 인연들한테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그때는 질이 조금 높은 방법으로 대해야지. 맨 그 질량으로 계속 대하니까 몇 년 지나니까 그만 내가 내 말을 안 듣고 전부 다 돌아서는 거야. 자식들도 전부 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니까 돌아서죠. 왜 돌아서느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어릴 때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내 말 잘 들었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요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래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 실력밖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내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저거는 질량이 더 컸는데 질량이 내 거보다 조금 한 30% 윗거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질량이 30% 떨어진 걸 말하니까 됐다 엄마 이래 되는 거죠. 그게 말은 안 하지만 그걸 갖다 인자는 들어봐도 똑같아. 이래 돼버리고 요렇게 돼가지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해서 갖춰지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조건 무엇이든지 필요해서 갖춰지는 것이다. 내가 필요치 않다면 멀어지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구조 자체가 지금 무슨 계급 체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계급에서 할 수 없이 내가 필요한 상대기 때문에 붙어 있다는 걸 알라. 네가 실력이 있어서 네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계급 때문에 이 사회가 만들어져서 할 수 없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라는 거죠. 네가 이 계급에서 빠지는 날 네 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잊지 마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는 내가 20, 30년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계급 사회에서 만들어준 것 때문에 내한테 있지. 내가 이 직장에 명함을 딱 명패를 딱 치우고 나오는 날부터 내 말 들을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다. 직장 때문에 거기에서 묻혀갖고 뇌를 못 갖추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에 나오니까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사회 말이 믿기질 않고 질량이 너무 떨어져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너무 질량이 약합니다. 사회에 딱 나와서 직장을 버리고 우리가 그 과거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중간에 계급 뛰고 한 판 붙자고. 여기 그 소리입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당신이 이걸 치우고 나와서 내하고 이야기해보자 이거죠. 그때는 직장에 있을 때처럼 당신을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실력이 모자란 거는 요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항상 내 갖추는 걸 잊지 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잘 갖추어갖고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인재가 되는 것이지 갖추지 않고 그 직장에 내가 계급만 믿고 자리만 믿고 있던 사람은 밖에 나와보면 내가 누군지 인자 깨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교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래서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도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질량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내 갖춤을 게을리 하면 안 되었었는데 지금 게을리 한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